여러분 자녀들 키우기 어렵죠? 저도 힘들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자녀 교육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나타나서 무섭게 책망을 하면서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 아시죠? 다윗 왕 이후의 시대를 예언이 사라진 시대라 보통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나단 선지자가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일에 있어서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버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나단 선지자의 자녀들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최고위직으로 올라간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것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더 큰 위기 상황입니다. 왜냐? 우상이 이스라엘 안으로 침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솔로몬을 책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죽었을까? 그래서 안 나타난 걸까? 혹시 살아있었다라면 왜 솔로몬이 이런 결정을 할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를 책망하지 않았을까? 아들들이 다 최고위직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단이 그때는 다윗도 죽었으니까 나단도 죽었을 가능성이 많지 않냐고. 맞아요. 그러면 나단의 품 안에서 자랐던 나단의 자녀들이 여기 보니까 왕의 버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가 했던 그 역할들을 이 자녀들이 솔로몬을 향하여 멋지게 감당해 줘야 되는 것이 순리적으로 좀 맞는 이야기잖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다윗 왕 이후의 시대를 예언이 사라져버린 시대. 그 자녀들이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삶을 누리는 일들에 우리는 의외로 너무 많은 관심을 쏟아부어요. 어느 정도로 우리의 신앙적인 원칙을 손상시키면서까지. 또 한 사람,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은 사무엘 상하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신구약 성경에서 흠을 찾기가 가장 어려운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도 자식 교육은 실패한 것 같아 보입니다. 사무엘의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인데 일종의 사사입니다. 여기 보는데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으며 판결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됐으면 사무엘이 이 아들들의 자리를 박탈했어야죠. 그런데 사무엘도 늙어가면서 판단력이 희미해졌거나 더 이상 자녀들을 향한 신앙적인 원칙을 들이미는 일에 실패했던 것 같아요. 이만큼 자기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자식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신앙적인 짐을 좀 안기는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올포원 시청하는 우리 가족들이 이런저런 일에 있어서 좀 어설프고 부족하고 자식들 볼 때 좀 부족한 삶의 내용을 가진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신자로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됐던 있어야 되는 신앙적인 원칙 하나는 자식들 영혼에 심어 넣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아들 딸에게 부끄러운 아버지입니다. 막 개척을 하면서 힘들었던 시절에 자식들한테 보여줘서는 안 되는 모습들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집사람 괴롭히고 막 고함 지르고 아마 우리 아들 지호가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저의 자기 아들에게 저의 인생을 아마 이야기해 줄 때 할아버지는 좀 찌질했고 뭐 할머니하고 싸우면 내용도 없는데 소리 지르고 부부 싸움하면 끝까지 이기려고 했고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자식들에게 제가 걸어왔던 삶의 원칙을 따라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는 세 가지 신앙적인 원칙은 있어요. 그게 우리 아들 딸들이 비교적 잘 따라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저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가고 오늘 이 순간까지 저 평생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딸에게 그 원칙을 말을 해요. 이런저런 시시껄렁한 이유 갖다 대지 마라. 주일 되면 무조건 교회 갈 것.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원칙 흔들리지 않고 너희들 삶의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아.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성인이 되어서 수입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주님 앞에 십일조 해라. 이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요새 말 많은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꼭 십일조 해. 그리고 세 번째는 목사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아빠 품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 교회 목사님 잘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 세 가지를 딱 심어줬거든. 그런데 저의 삶에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런저런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도 의외로 애들은 자정 능력이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족하고 한계 있는 삶을 자기들 안에서 나름 해석을 해요. 그러나 부모가 진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부모도 그렇게 사는 어떤 신앙적인 원칙은 자식들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식들에게 타협하지 않고 이런저런 신앙적인 분명한 원칙들 가르치고 그들의 영혼에 새겨넣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평생 예수 믿고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역시 일평생을 주님 안에서 사는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 모두의 가문과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히려 요즘 같은 시대에 이 교회에서 노는 아이들 또 주일에 교회에 가야지 하는 아이들을 좀 대견하고 기특하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청소년기에 교회 학교 다닌 아이들이 신앙이 떠날 확률이 적지 않은가요, 목사님? 오히려 높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 적이 없으니까 신앙을 버릴 확률이 없죠. 그리고 저의 그 경험으로 볼 때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같이 뭐 수련회 가고 또 교회 학교 시절 같이 지내왔던 뭐 누님, 형님들, 동기들, 동생들 지금 이 나이 돼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 대부분 보면 신앙생활 한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울산에 개척 가니까 그렇게 교회를 떠났던 그 옛날에 형님, 누님, 동기, 후배들이 교회를 다시 오고. 그러니까 어릴 때 교회 학교나 학생의 안에서 신앙 경험을 한 게 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떠났다가도 인생에 찬바람이 부는 어느 날 다시
그 옛날 하나님 의지했던 기억들 떠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나 학생에서의 신앙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